맞다. 한국 서버와 중국 서버의 가장 큰 차이. 한국 서버는 애들이 잔나를 안 해. 중국 서버는 잔나 엄청 자주 나오는데. 한국 서버 애들 서포터 뭐 하지? 요새는 진짜 서포터도 좋은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좀 추잡한 거에 지면은 막 화나는데. 요새는 뭐가 좋냐, 서포터가. 무조건 그게 좋아요. 실드류가 무조건 좋아요. 진짜로. 다른 거 솔직히 실드류에 비하면 구데기야. 그냥 지면 안 돼, 이제는. 뭐, 알리스타는 근데 향로 되니까 해도 되는, 아, 근데 알리스타도 향로,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라. 그니까 뭐, 알리스타, 브라운, 탐켄치, 이런 거에 지면은 이제 안 돼. 그런 애들 이제 진짜 안 좋은 애들이야, 실드류에 비하면. 왜냐면은, 룰루, 카르마, 잔나, 그리고 힐 주는 애들. 힐도 좀 괜찮긴 한데, 그나마 이제 나미의 소나. 소나도 괜찮아, 소나까지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향로야, 향로. 구한 향로는 효율을 봤냐, 못 봤냐. 이상하게 한국은 진짜 잔나를 안 하네? 원래 잔나가 향로 효율을 엄청 잘 봤거든? 근데 원딜 의존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쪽은 서폿이 실드류고, 한쪽은 실드류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원딜 실력 차이가 나고 말고를 떠나서 무조건 실드류 있는 쪽 원딜이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향로 들고 있는 서폿이 실드 걸어주면, 실드나 힐 주면은, 그게 원코어야. 진짜 그냥 그게 딱 원코어를 주는 거야, 원딜한테. 특히 룬안 가는 원딜들. 아닌 말로, 진짜 뭐, 케이틀린, 코그모, 이런 애들한테 만약에, 이런 룬안 가는 애들, 룬안 가는 애들한테 향로가 떨어진다. 진짜 개사기입니다. 진짜 막말로 흡혈템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 피바라기 들고 있는 원딜보다 흡혈 잘해요. 거의 진짜 잔나로 향로 들고 원딜한테 실드 한번 걸어주면은, 게다가 잔나는 실드 쿨이 짧아가지고 계속 걸어주는데 거의 끝나기도 전에 그냥 원딜한테 피바라기 계속 주고 있는 거야. 피바라기 하나 공짜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 차이는, 그 원딜 차이는 뭐 브라움, 알리스타 이런 애들이 CC로 극복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솔라리? 아니, 실드 주는 서포터면은 당연히 구한 다음에 솔라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향로를 올려야지. 그리고 향로를 그냥 첫 코어로 박아도 돼요, 잔나는. 룰루는 구원이 나은 것 같고. 카르마도 광역실드 있어서 구원보다 향로부터 가도 되고. 딜 잘하는 원딜이면 실드만 걸어주면 한타대다 터트리는 게 아니라, 잔나나 룰루가 실드를 걸어주면 못 터트리는 원딜이 없어, 거의. 그거는 진짜 못해야 돼, 진짜. 진짜 못해야 실드 받고 딜 못하는 거지. 원딜 안 하는 애가 해도 실드를 서포터면은 상대 원딜만 하는 애보다 잘해져. 와, 진짜. 와, 향로에 루난 코그모 끔찍하다, 진짜. 그때 당시 코그모 게다가 공속. 그때 향로 있었다고? 향로가 그 지금 효과가 아닐걸? 지금 향로에 힐 붙어 있잖아. 힐 붙어 있어, 씨발. 루난 끼고 때리면 한 방에 100씩 차는데. 지금 향로 효과가 뭐냐고? 향로 효과 보여줄게. 불타는 향로, 주문력 60,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10%, 기본 만화 재생 50%. 일단 서포팅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죠. 가격 2,300원인데. 고유 지속효과, 회복 및 보호막 효과 10%, 고유 지속효과 이동속도 8%, 아군 챔피언을 치유하거나 보호막을 씌워주면 6초간 대상의 공격속도가 20%에서 35% 상승하고, 적중 시 20에서 35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냥 모든 게 있죠, 모든 게. 그니까, 뭐, 만약에 케이틀린이 룬안 들고 있다. 딱 불타는 향로, 잔나가 불타는 향로를 들고 케이틀린한테 실드를 딱 걸어준다. 그러면 일단 잔나 실드로 공격력이 올라가겠죠. 몇 올라가지? 한50 정도 올라가겠, 50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격 속도가 30% 정도 상승하겠죠. 그리고 때릴 때마다 20, 35 체력 회복하는데, 루난이니까 3명씩 때리죠? 그럼 찰 때마다 6, 70씩 차요. 그냥 피바라기 하나에다가 곡궁 하나 정도 쥐어주는.
원딜이 씨가 못할 수가. 원딜도 때리면서 그 느껴 자기 에너지 차는 거. 그리고 존나 잘 다는 거 상대. 게다가 룰루 W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속공포로 달려있어서 룰루가 W 딱 걸어주면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카르마 만트라 2하면 향로 5명 다 되지. 아니, 향로가 내가 볼 때 지금 너무 오버스펙이라서. 그니까 서포터 실드류 챔피언이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약간 향로 빨이 좀 심해. 구원 써주면 향로 적용? 되겠지. 그런 거 다 될걸? 아이번도 성배 향로 가지 않나? 아이번은 구원부터 가지. 구원 다음 뭐 가지? 구원 다음 향로 안 올리고 테이템 갈 것 같은데?